근데 거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상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는 그렇겠죠. 올림픽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류의,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인본주의나 평화를 몸에 체화되어 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두각되지 않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MB라는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한국처럼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 모노클이라는 신문사가 왜 높게 평가를 했냐면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는데 또는 북한의 인사가 남한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 평화올림픽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 오는 거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방해를 했어요. 거기에 일본이 방해를 했죠. 116석이나 있는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한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있었어요, 일단. 그다음에 트럼프가 철강과 관련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맞짱 뜨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G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GM에 돈을 좀 투자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데도 아니다, 이거 맞짱 뜨겠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최근에 인류의 많은 국가들 중에 이렇게 미국과 극렬하게 대치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국가의 이득을 챙겨가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느냐? 제가 볼 땐 적어도 없다. 휩쓸리거나 반대에 섰지 이렇게 같이 계속 우리는 동맹국가라고 하면서 계속 가면서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전화 한 통화에서 증명이 돼요. 너 기자 전화를 했죠. 둘이 전화를 하면서 야 너 남북 관계 좋아진 거 내 탓이라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졸랐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졸른 거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MB 같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높게 봐준 나라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모노클사에서 어쨌든 높게 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 실제로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 눈치 봐요. 엄청 많이 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다가 한국은 미국의 약소국가로서 동맹이지만 사실은 종속국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틀리진 않는데 지금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식으로 한미동맹도 오케이, 무역보복도 오케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박근혜 같은 정권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거, 이건 이거라고 말을 하니까요.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짧게 하나만 더 하자면 김정숙 여사도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니까 어떤 인간미의 전형? 김정숙 여사가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의 임기를 끝나면 시골에 살고 싶다. 홍은동 자택 팔았잖아요? 예. 그 청와대에서 임기 끝나면 바로 양산으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가 감동받았던 게 이런 거예요. 뭐 3개월 내내 자발적으로 100만의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촛불 정신을 그대로 함축시킨 거죠. 인간적인 이야기는 이거예요.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마치고 또다시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랬다. 남편의 품성이 정직하고 강직해서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했다. 남편이 경치를 한다는데 굳이 말리진 않았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말리고 싶었다. 그렇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김정숙 여사님의 인품은 미국 트럼프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저는 이게 저 아까 이제 하나 덜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특정 소수 국가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어쨌든 분열을 시켜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성장해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음해를 국제사회에서 펴나갔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등장을 해서 전 세계에 인간 중심의 정치를 펴고 있다는 느낌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감동받은 지역들이 유럽 쪽하고 북미 쪽이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데 굉장한 지금 영향이 미쳤고요. 물론 동북아시아, 아시아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편을 드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남북관계 문제. 왜 그러냐면 남북의 평화의 문제는요. 유럽에서는 당연한 너희들의 문제야. 맞아. 원래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영남, 박남도 지금 유엔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인품이 인류사에 돋보이는 게 아니냐. 김정숙 여사의 인품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역할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이 듣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전달한다고 하시죠? 네, 메모를 전달한다고. 네, 국정원 특활비로 백을 사시는 분이 있고요. 남편이 없던 분도 있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제대로 된 영부인. 그 영부인이 바로 그 직전 영부인이 권양숙 여사셨던 거예요. 김윤옥과 박근혜를 거치고 나니까. 그렇죠. 연령대가 있으니까 엄마 같다 표현은 못 쓰겠고 제 입장에서는 이모. 그 이모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밥 줄게 할 것 같은 그런 이모인데 굉장히 개념이 있으세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쪽에서는 막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막 비난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걸 싫어라 하는 표현이 있고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걸 또 싫어하는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싫은 거죠. 다 싫은 거예요. 외국의 평가를 가끔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이유가 정확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전쟁 나기 바라는 우리나라의 수구 언론호가 한국 올림픽 너무 잘 지금 유치해가지고 치안도 좋고 정말 부럽다고 박수 보내는 외신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네. 밥 한 번 안 챙겨주고 진돗개를 버리고 간 전직 대통령이 있었고 특활비 받아서 명품 산 전직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사비로 산 사료를 반려묘 찡찡이에게 준다는 다이소 아니요? 다이소? 사료는 다이소에서 팔아요. 샀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다이소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좋고 그리고 이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잡지가 아니라서. 그렇죠. 2007년 2월에 창간을 해서 월간지고요. 16만 부를 매달 발행을 하고 있고 CEO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호하는 잡지로 유명한 잡지고요. 이번 3월호 에서 한국에 대한 특집으로 60페이지를 특집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60페이지요? 네. 와. 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의 월간지인데요. 모노클이라고 하는 월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부부 두 분이 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상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는 그렇겠죠. 올림픽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류의,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인본주의나 평화를 몸에 체화되어 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두각되지 않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MB라는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한국처럼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 모노클이라는 신문사가 왜 높게 평가를 했냐면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는데 또는 북한의 인사가 남한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 평화올림픽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 오는 거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방해를 했어요. 거기에 일본이 방해를 했죠. 116석이나 있는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한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있었어요, 일단. 그다음에 트럼프가 철강과 관련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맞짱 뜨겠다고 좀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G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GM에 돈을 좀 투자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데도 아니다, 이거 맞짱 뜨겠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최근에 인류의 많은 국가들 중에 이렇게 미국과 극렬하게 대치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국가의 이득을 챙겨가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느냐? 제가 볼 땐 적어도 없다. 휩쓸리거나 반대에 섰지 이렇게 같이 계속
우리는 동맹국가라고 하면서 계속 가면서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전화 한 통화에서 증명이 돼요. 너 기자 전화를 했죠. 둘이 전화를 하면서 야 너 남북 관계 좋아진 거 내 탓이라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졸랐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졸른 거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MB 같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높게 봐준 나라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모노클사에서 어쨌든 높게 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 실제로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 눈치 봐요. 엄청 많이 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다가 한국은 미국의 약소국가로서 동맹이지만 사실은 종속국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틀리진 않는데 지금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식으로 한미동맹도 오케이. 무역보복도 오케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박근혜 같은 정권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거, 이건 이거라고 말을 하니까요.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짧게 하나만 더 하자면, 김정숙 여사도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니까, 어떤 인간미의 전형? 김정숙 여사가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의 임기를 끝나면 시골에 살고 싶다. 홍은동 자택 팔았잖아요? 예. 그 청와대에서 임기 끝나면 바로 양산으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가 감동받았던 게 이런 거예요. 3개월 내내 자발적으로 100만의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촛불 정신을 그대로 함축시킨 거죠. 인간적인 이야기는 이거예요. 네.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마치고 또다시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랬다. 남편의 품성이 정직하고 강직해서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했다. 남편이 경치를 한다는데 굳이 말리진 않았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말리고 싶었다. 그렇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김정숙 여사님의 인품은 미국 트럼프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저는 이게 저 아까 이제 하나 덜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특정 소수 국가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어쨌든 분열을 시켜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성장해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음해를 국제사회에서 펴나갔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등장을 해서 전 세계에 인간 중심의 정치를 펴고 있다는 느낌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감동받은 지역들이 유럽 쪽하고 북미 쪽이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데 굉장한 지금 영향이 미쳤고요. 물론 동북아시아, 아시아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편을 드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남북관계 문제. 왜 그러냐면 남북의 평화의 문제는요. 유럽에서는 당연한 너희들의 문제야. 맞아. 원래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영남, 박남도 지금 유엔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인품이 인류사에 돋보이는 게 아니냐. 김정숙 여사의 인품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역할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이 듣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전달한다고 하시죠? 네, 메모를 전달하려고. 네, 국정원 특활비로 백을 사시는 분이 있고요. 남편이 없던 분도 있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제대로 된 영부인. 그 영부인이 바로 그 직전 영부인이 권양숙 여사셨던 거예요. 김윤옥과 박근혜를 거치고 나니까. 그렇죠. 연령대가 있으니까 엄마 같다 표현은 못 쓰겠고 제 입장에서는 이모. 그 이모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밥 줄게 할 것 같은 그런 이모인데 굉장히 개념이 있으세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쪽에서는 막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걸 싫어라 하는 표현이 있고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걸 또 싫어하는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싫은 거죠. 다 싫은 거예요. 외국의 평가를 가끔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이유가 정확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전쟁 나길 바라는 우리나라의 수구 언론과 한국 올림픽 너무 잘 지금 유치해가지고 치안도 좋고 정말 부럽다고 박수 보내는 외신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네. 밥 한 번 안 챙겨주고 진돗개를 버리고 간 전직 대통령이 있었고 특활비 받아서 명품 산 전직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사비로 산 사료를 반려묘 찡찡이에게 준다는 다이소 아니요? 다이소? 사료는 다이소에서 팔아요. 샀으니까. 아 그래요? 네. 다이소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좋고 그리고 이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잡지가 아니라서. 그렇죠. 2007년 2월에 창간을 해서 월간지고요. 16만 부를 매달 발행을 하고 있고 CEO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호하는 잡지로 유명한 잡지고요. 이번 3월호 에서 한국에 대한 특집으로 60페이지를 특집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60페이지요? 네. 와. 자, 알겠습니다. 평창 최악의 경기. 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주최국인데 예. 벌어져선 안 되는 장면이 벌어졌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죠. 이게 팀추월 경기를 했는데요. 팀추월 경기에 팀은 킬되고 개인추월만 있었다. 지금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팀추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이렇게 세 명이 팀추월 경기의 멤버인데요. 이게 7위를 했습니다. 8개 팀 중에. 예, 7위를 했는데 문제는 7위를 한 것이 아니고 7위를 왜 했냐. 예. 그리고 7위를 한 이후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보인 모습 때문에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주월 준중 결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세 명으로 예.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노선영이 김보름과 박지우를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노선영이 선두를 달리면서 리드를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두 바퀴 정도 달리고 뒤로 빠지는데 이때가 주로 이제 선수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두에 섰던 선수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뒤로 빠져줄 때 대개 맨 뒤로 빼지 않고 중간에 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노선영 선수가 이제 세 번째로 가다 보니 체력이 덜 소모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스피드를 낸 거예요. 스피드를. 그러다 보니 노선영 선수가 쳐졌어요. 그런데 이 팀추월 경기는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팀의 성적이 계산되므로 아무리 앞에 두 선수가 기록이 높아도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 뒤제 뒷선수.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3분 3초 76으로 네.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네. 팀워크를 보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팀이 얼마나 케미가 잘 맞고 얼마나 화합을 하고 있는지 나고자 없이 들어오라고 아주 묘한 게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성적이 좋은 앞에 간 선수를 보통은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보게 되는데 예.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예. 가장 마지막에서 뛰는 선수의 기록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척 스포츠맨십에 아주 그렇죠. 그 충실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요 팀추월 경기가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집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정신은 이기는 게 아니라 화합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네, 함께하는 거다. 그 얘긴데 이제 어쨌든 졌어요. 지고 났는데 노선영 선수는 앉아서 울고 있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둘이 따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예.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노선영 선수가 혼자 울고 있으니까 외국인 코치가 와서 이제 다독거리는 장면이 포착되고요. 그다음에 두 선수 김보름, 박지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보름 선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마지막에 노선영이랑 김보름, 박지우 팀과 격차가 벌어져서 기록이 아쉽게 나와서 노선영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전략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질 건데
우리 기록이라도 좀 잘 남기고 뭐 그러고 싶었다라는 욕망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터뷰를 해버린 겁니다. 자기 두 명의 기록만 좋게 나오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스 스타트라는 다음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보름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박지우 선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름이 언니 만나서 우리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팀 추월 경기는 연습해봤다. 예, 그냥 뭐 그런 식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자. 아, 요즘은 인터뷰할 때 호흡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김보름 선수가 그 머리 노랗게 염색한 분이 누군가요? 김보름.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노선영 선수를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라이자 같은 웃음을 지었는데 예, 이라이자 웃음을. 아시죠? 캔디에 예. 나오는 그런 웃음을 지었는데 그것까지 다 놓치지 않고 국민들께서 보고 계셨던 거죠. 우리 인터뷰자들이 다 본 거죠. 요즘은 네. 카메라가 많아서 네. 사실은 메인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건 말고도 다른 쪽까지 다 카메라가 가잖아요. 그리고 아, 그런 시내 또 카메라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카메라에서 잡힌 화면들이 요즘엔 짤방의 형태로 뭐 1분, 2분 정도 길이로 SNS를 통해서 금방 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영상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경기를 놓친 사람도 그 영상을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버전이 있는 걸 다 보고 네. 왔는데 네. 화면이 주로 그 이라이자 표정의 웃음, 푹 이런 식의 그게 다 잡혀 있어서 예, 지금. 아, 근데 저는 너무 선수 한 사람 개인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선수들도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거는 일부러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 추월 경기가 어떤 경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선영 선수를 탈락시키거나 노선영 선수가 안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 성적을 포기할 선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빙상연맹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얘기로 가겠죠.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선수들의 개인의 문제가 네. 아니라 빙상연맹에서 팀 추월 경기를 포기했다라면 가능한 얘기죠. 네. 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박지우 선수나 거네요. 김보름 선수 개인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도 이제 스포츠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는요. 개인들이 개인의 자기의 어떤 생사여탈권은 없어요. 위에서 협회, 그렇죠. 감독이 어떻게 그 플레이를 정하느냐가 재량이 있는 거지 선수들 개인에게 이게 집중돼서 근데 돼요. 우리 딸이 그 쇼트랙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연맹, 학교, 네. 코치 이게 이제 그 패가 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강도는요 10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따 시키고 그러는 게 증오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우리 그 변호사님의 얘기에는 전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막 그런 인성 훈련이 잘 돼 있고 아 어른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이 한 게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그렇죠. 제 얘기는 네. 그들을 탓하지 말고 어른들을 이제 그 어른들 네. 탓으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주최국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왕따 현상 경기에서의 왕따 움직임 생활적 폐죠 일종의 예, 보였나 이제 그걸 들어가 보면 빙상 연맹의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보면 한체대 소속 선수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한체대 교수인 전명규 부회장이 따로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스 스타트 중심으로 한체대 비체대 문제예요 진짜. 예,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선영 선수는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예. 엔트리에서 빠지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팀 추월 연습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제대로 연습을 못했는데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연습 많이 했다. 그 격차는 어디서 발생했냐. 한체대 출신 따로 이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명규 부회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예. 예, 이분이 빙상협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최강이 된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에 밴쿠버 대회에서는 이상화, 이승은, 모태범이 금메달을 따서 예. 이분의 주가가 정말 한없이 올라갔죠. 예. 예, 그런데 빅토르 안 사건 아시죠? 네. 예. 예, 안현수 선수가 소위 한체대와 한체대 아닌 갈등, 예, 파벌로 이게 문제가 돼서 러시아에 귀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2014년에 귀화한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가 3관왕이 돼서 그 책임을 지고 이 전명규 부회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랬다 다시 네, 그런데 석연찮게 이유도 없이 2017년 2월에 빙상연맹으로 복귀되고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메달 딸 선수 중심으로 이 빙상연맹을 운영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사태가 터졌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가 바뀌면 빙상연맹의 운영이나 선수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2010년의 영광의 방식으로 예, 될 선수만 키우는 방식으로 이런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적폐일 뿐만 아니라요. 빙산영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말이 많았는데. 아, 옛날에 저기 누구죠? 그 피규어 김연아. 네, 김연아 선수 구박 사건. 예. 아니, 그래갖고 김연아 선수도, 김연아 선수도 중학교 2학년인가요? 아예 빙산영맹하고 싸운다고 그 관여 안 한다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랬고요. 유영 선수 기억하시죠? 예. 예. 김연아 이후에 최초로 200점 이상을 그 피겨에서 받은 분인데요. 이 사람도 빙상연맹의 내부 규칙 때문에 13세 이하는 국대가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국대에 못 들어가고 따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요. 빙상연맹이 또 26세 이상은 앞으로 국대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런 규칙을 발표해서 이승훈 선수 30살, 이상화 29살. 다 한 체대 출신 예, 아닌가요? 모태범 29살. 예, 요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국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예, 그 팀추월 경기에서 드러난 왕따 문제가 예. 알고 보니 빙상연맹의 조직 관리 문제였고 네. 그래서 빙상연맹이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개혁 안 되니까요. 네. 아니 26세 지난 이번에 저기 이성화 선수를 제치고 이긴 일본 선수가 33세잖아요. 네. 30세부터 전성기 맞아가지고 아니 저거는 헌법 위반 아니에요? 예? 저는 헌법 위반 같은데 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죠. 예. 아이를 뚜렷한 이유 없이 그 국대로서 뽑힐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 박탈 이미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선수가 금메달 따는 상황에서 있죠. 예. 예.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33세가 금메달 올림픽 신기록 세우는데 26이면 뭘 근거죠? 네. 도대체? 네, 게다가 아니 우리가 변호사님 모신 거는 네. 이런 거 헌법 위반인지 조사하러 모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직무유기 아니에요? 제가 왜 또 갑자기 직무 맞다고 해드렸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빙상연맹이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노선영 그렇죠. 선수도 한 체대 맞네요. 네. 841호님 팩트체크 필요. 노선영 선수도 한체대예요. 도사님 노선영도 한체대 맞고요. 내부 파벌이 다른 듯. 그것도 아, 파벌도 아, 있고요. 예. 이제 저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매스 스타트에서 그거를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매스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지적한 전명규 부회장이 예전에 이제 쇼트트랙처럼 작전을 써서 한 선수들 제쳐놓고 그러니까 한 선수들은 이게 페이스메이커로 쓰고 한 선수가 메달 따는 그 구조가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팀촌은 그게 안 되니까 이 경기는 빼고 우린 몇 스타트에 집중을 하겠다. 아, 그럼 왜 출연을 해? 여긴 여기에 충실해야지. 어떻게 메인 게임을 자기들 매스 스타트 충실하기 위한 연습용으로 쓰냐고. 그리고 노선영 선수 저거는 가만 있어봐. 저 네? 전화번호 누구 있죠? 문물 총장한테 해갖고 아, 당장 이거 구속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노선영 선수가 그럼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거 아니면 아니죠. 이게 전략을 짤 때 그러니까 초기에 누가 앞에 나가고 그다음에 중간으로 빠지고 결국은 이런 경기에서는 제일 스퍼트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그 장문 100원인데요. 황유정님 안현수부터 여태까지 빙상연맹은 변하는 게 없음. 8712님 빙상연맹 진짜 미쳤다. 윤영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노선영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 좀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 인터뷰하는데 이 스토리를 모르고 봤거든요. 그냥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강현진님 아 너무 화나요. 2720님 나이지안이요? 500m 금메달 딴 1번 고다이라 선수는 31살이고요. 밴쿠버 15위 2010년이죠. 소치 5위 2014년 평창 1위로 나이가 들수록 전성기가 오는데 이러니 빙신연맹이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빙상연맹의 문제는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죠. 네. 아, 지금 그 전명교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국 빙상의 대부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업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밑으로 날아가고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온 주범이라는 사실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밖으로 보이는 성적들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묵인해왔던 내부의 문제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이런 뭐 쇼트트랙에서 성과가 좋았으니까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는 묵인해왔던 이런 조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연미 기자님하고 두 분이 친하세요? 아니요. 말투가 그 인토네이션이 비슷하네. 아, 비슷한가요? 예. 제가 땜빵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 비슷한 사람을 구형이 아닐까요? 박연미의 땜빵은 아니에요. 고란 기자의 땜빵. 근데 지적하신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미투나 이런 거에 얘기 들어보면 항상 아. 공통적으로 나온 게 너 하나 희생하면 너만 그렇죠. 조용히 있으면 괜찮아지고 네. 다 문제가 있고 다 잘 넘어갈 텐데 왜 나가서 시끄럽게 떠드냐. 근데 그게 딱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비상연맹 같은 경우도 누구 희생시켜서 매달 따는 게 그동안의 사회가 그걸 또 인정해왔거든요. 네. 그 부분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맞아요. 경쟁, 무한 경쟁, 그리고 1등 성적 위주의 사회. 그러니까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아니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팀추월을. 근데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우리 팀추월에서도 1등 하려고. 아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전 세계가 볼 때 자 우리는 팀추월도 이렇게 함께 가는 사회도 우리는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 그럼 문재인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 이거 바꾸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슬슬 바꿔야죠. 네. 이름이 누구예요? 전명규? 네. 부의. 그리고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이 체육계에서 이래서 그 전문으로 체육만 전문으로 하는 인성 키우지 않는 한체대 이런 데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옛날에 세무대학 있다가 세무대학 없어진 거 아시죠? 네. 세무서 직원들만 하는 세무대에 있다가 자기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하나의 마피아가 되니까 경찰대도 그런 것 때문에 없애자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죠. 근데 전문성을 어디까지 부여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네. 유지가 할 것이냐, 뭐 그런 것처럼 사법연수원도 그래서 사법시험도 없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로스쿨로 바뀐 것처럼 그게 좋냐 나쁘냐 말들이 많지만. 동아일보가 북한이 남북 대화와 핵 동결의 대가로 수십조 원의 현물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남측에 타진해왔다. 요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건 물론 조선일보의 예전 보도이기도 한데, 예. 인용해가지고 칼럼을 써요. 완전히 오보가 아니라 사실은 가짜뉴스지. 허위사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가짜뉴스죠. 가짜뉴스와 나는 오보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의 가장 명확한 지점은 뭐냐면은, 가짜뉴스는 의도가 있어요. 틀린 걸 알면서도 내는 게 가짜뉴스고 예. 오보는 정말로 몰랐거나 해서 실수해서 바로 정정해주는 그건 예. 오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악의적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인 걸 알면서도 그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버젓이 칼럼에 실는 거는 데스크의 어떤 특정한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는 동아일보 자체에도 득이 될 게 없는데 김우겸 대변인이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관계 당국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라고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 뭐 정정 보도나 뭐 사과 보도 이런 게 전혀 없죠. 청와대 측의 김우겸 대변인에 의한 발언의 요지는 동아일보 정정보도 해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보도 해라. 아니면 법적 처분을 받게 하겠다. 법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겠다. 그러한 일을 벌이게 당신들이 행동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청와대 측의 공식적인 대언론 메시지가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서 혹세무민하는 언론에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고요. 사실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가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본인의 권력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례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만들어진 이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인들의 대통령이 본인이 강한 의지로 무엇을 할 테니까 니들 언론 입담으로 언론 보도 똑바로 해. 라고 메시지를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그동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관, 언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걸러져야 되는지를 청와대에서 명백히 인식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원론적인 입장을 제대로 밝힌 거죠. 만약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면 탑으로 가야 되거든? 네. 칼럼으로 슬쩍 다른 신문이 보도했던 거를 베껴오면서 은근슬쩍 가짜뉴스인 거 사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갖다 집어넣어서 또 음침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집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네. 그렇죠. 칼럼은 그렇게 나가죠. 본지의 방향과는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나가고. 다른 측면으로 의심이 되는 건 조중동 같은 그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낚시질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짜뉴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출시킴으로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고치기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뭐 지지율 독재를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미리 밑밥을 뿌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 그 지점에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뭐냐면은 홍준표의 MBN 그 고소권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관계가 있냐. 김우겸 대변인의 이 내용은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은 말로 했는지 글로 했는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김우겸 대변인이 직접 읽은 내용이 있나 보고 쭉 찾아봤더니 없어. 무슨 말이냐. 사실 김우겸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에서 동아일보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본인이 언론 앞에 서서 직접 읽으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들은, 특히 TV 매체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워딩이 있으면 갖다 따다 쓰기가 쉬운데 예.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장문, 글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예. 그게 청와대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대변인이 직접 나가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입장문만 발표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숙고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김우겸 대변인이 강한 톤으로 말로 동아일보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 아까 말한 언론 탄압의 프레임에 걸리기 쉬워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청와대 뜻을 나타내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뭐냐면 동아일보 니들만 봐라에 가까워요. 사실은. 서면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지면으로는 몇 개 나간 보도가 있지만 TV 보도 채널 종편 이런 데에서는 아예 보도를 안 한 형태. 화면 자료가 없죠. 없지, 없지.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단신이고 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거를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조선 동아는 이 조동아리들은 뭐랄까 진짜 올림픽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같아 사실은. 그렇게 올림픽이 망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어차피 잘 될 거 아니까 깽판이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려보자는 그 속셈일까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수구 세력으로 불리는 세력들이 괴멸하는 걸 막기 위한 저는 궁여 지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부터 떨어뜨리는 방법. 오직 먹히는 거 딱 하나이더라. 색깔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면 70조 원이요? 80조 원인가요? 아, 80조 원? 이거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주고 핵무기 없앨 수 있으면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핵무기 없애고 한반도에 70조 원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괜찮죠. 아니 70조 원이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네. 700억 달러예요. 7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수출 규모로 볼 때 700억 달러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프레임 싸움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프레임이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있는 걸 가정하고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이 돼버리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돼버려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적이 없다가 끝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명정님 속마음 같으면은 나도 그런 생각 하고 싶지. 근데 그 프레임이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으로 가면 주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극렬하게 반대편의 세계에 만드는 효과가 있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라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 논쟁으로 빠지게 만들고 싶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다. 자 어쨌건 동아일보 정정 보도 하세요. 홍준표처럼 해야 됩니까? 청와대 출입 금지. 부스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동아일보 빼. 부스도 빼. 법적 대응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 벌어지면 청와대 측에서는 뭔가 제재를 가하겠죠. 네. 김우겸 대변인이 장재원처럼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랑 막 언성 높이고 이야기해. 품격이 없어 이 새끼들이 진짜. 김우겸 대변인이 그런 거죠. 야 똥아. 아이씨, 알겠습니다. 미래당,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당명으로 쓰려고 했던 미래당을 쓸 수 없게 됐다는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미래당이 미래당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바른미래당, 약칭 안씀. 정말 안철수 석으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유승민이 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속 터지겠습니다.
뭔가 기운이 유승민 중심으로만 돌아가. 네. 이상하게 내가 한 건 잘 안 돼. 하늘이 노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중간에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 정우성 CF 중에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바른미래당의 네. 불길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네. 어쨌든 약칭으로 미래당도 쓸 수 없게 됐네요. 당연하죠. 정식 명칭이든 약칭이든 등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못 쓰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바른미래당 너무 좀 그렇잖아요. 미래 못 쓴 당. 어차피 못 쓸 거. 미래 못 쓴 당.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으로 쓴다면 이 청년 정당인 우리 미래가 앞으로 득표율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이게 당명을 만들어가는 과정만 봐도 합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합당은 정거장일 뿐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100년 정당을 그 기획하는 거면 당명을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이거 안 된다고 저거 찌르고 이거 찌렀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거 찌르고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공모를 했더니 바른국민당이 가장 많은 게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어감이 교장 선생님 훈화 같아서 바른국민 이게 싫어서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나온 안들 중에 미래당이라는 걸 그냥 갖다 쓴 거거든요. 아, 공모를 받긴 받았었네요? 처음에 했었죠. 어. 뭐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제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 정당 명칭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이제 이게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쭉 지나가면 언론들도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글자가 다섯 글자 이렇게 되면 줄여 쓰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그러면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미래당이라고 써야 되는데 미래당으로 쓰면 이미 미래당이 이제 선점하신 네.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미래. 우리 미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래라고 못 쓰고 언론이 예전에 왜 열린우리당의 약칭이 원래 우리당이었어요. 열린우리당의 약칭이 우리당이었다. 근데 네. 그게 우리라는 명칭 때문에 세상에 모든 게 다 포함돼 버리잖아요. 네, 다른 그렇죠, 당 지지자도 그렇죠. 우리당이 네, 돼버려서 네. 그걸 안 쓰고 언론들이 여루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당을 못 써요. 미래당을 못 쓴 상태에 약칭도 없어. 네. 그러면 바미당. 바른당. 뭔가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당이 되면 결국은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언론들은 줄여쓰거나 또는 우리 같은 네티즌들이 쓸 때는 밤이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밤이당 이거 어감 진짜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쓰겠습니까? 아니, 이상한 말이 이상한데. 저는 그 바른미래당을 참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왜요? 어감이 입에 감기는 게 바른미래당은 안 감기는데 미래한국당이 딱 어울리거든요. 6개월 뒤에.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어두운데? 한국미래당. 아. 미래한국당 괜찮다. 딱 좋죠. 딱 6개월 뒤에 그 운명을 와, 보는 것 같아요. 내 친구 미래 정말 유명해졌네요. 미래가 그 미가 미국의 미가 아닐까요? 쌀미자일 수도 미국이 온다. 뭐 이런 뜻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만약에 바른미래당 합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네이밍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한미당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미안하다 해서 미안당 뭐 이렇게 뭐 다르, 다르긴 하지만 미안하다. 아, 그 네이밍 하는 거 타이틀 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 시작부터가 이렇게 막 꼬였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뭔가 좀 암울한 미래가 예측되는 정말 미래 없당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당을 창당한 다음에 이런 당명 논쟁으로 우리가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먼저 선빵을 날렸으면 가능한 어떤 여지도 있었는데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접수를 하면 선관위 입장에서 그걸 쉽게 받아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미래 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정당 정확한 이름은 우리 미래가 맞고요. 요걸 줄여서 쓰려고 하니까 뭐 우미당, 우리 미래당 이렇게 혼선이 올까봐 아 우리 약칭도 하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정당 명칭을 선관위 등록할 때는 풀네임하고 약칭을 둘 다 예, 등록할 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간 국민의당은 그 약칭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고 우리 미래에다가 준 거죠. 예를 들면 네. 이거죠. 새정치국민의당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정식 정당이 이분들의 명칭은 우리 미래가 맞습니다. 당자를 안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논란들 중에 하나는 안철수 씨가 우리 미래라고 하는 정당에 무슨 토론회에 와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부르면 미래당이라고 부르는 당이 있는 존재를 알면서도 그거를 깔아뭉개고 그걸 등록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죠. 비판이. 제 친구, 친한 친구 중에 미래라는 친구가 있어서 자꾸 우리 미래, 우리 미래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우리 미래라는 이 정당이 2017년 3월에 창당이 됐더라고요. 대변인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현재 당원이 8,000명 넘는데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의당처럼 이렇게 정말 내가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를 사람이 더 많다고 의심되는 이런 당원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입당한 사람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8천 명이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당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걸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던 척했던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안철수의 그 괘씸죄가 있는 거죠. 아니 상표 등록을 하더라도 비슷한 이름을 다 검색한 다음에 하는 게 필수인데 네. 이거 너무 전형적인 약자에 대한 폭력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알바키 하려고 그랬던 거죠. 두 당이 공식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선점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시간에 도착한